기입니다. 불이 점점 들어오죠. 예. 그렇게 되면 얘는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을 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할 때 이 스로틀이 정상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를 꺼주시고 얘를 벗겨주시고 하시면 이 스로틀이 정상이라고 판정이 나고요. 만약에 고장일 경우에는 중간에 센터에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스로틀을 간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정비하시는 분들, 매장에서 정비하시는 분들 및 일반 자가 수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점검기입니다. 점검기. 이거 고장 진단기 테스트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명 여기 적혀 있죠. 한자로 아재 테스트기.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아재 테스트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재 점검기 이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공부를 하다가 한자로 돼 있어서 뭔 말인지 몰라서 처음에 받았다가 이제 야 이거 못 쓰겠다 이랬다가 막 엄청 공부를 해서 이제 또 자가 특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있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 요 제품이 있으면 일단 모두 점검이 됩니다. 우리가 일단 모다 고장나면 막 갈아 끼워 보잖아요. 근데 동일한 모다가 없으면 또 사야 되고 그렇게 다 갈아 끼워 보고 빌려야 되고 색을 뜯어서 콤보링을 해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듭니다. 두 번째 컨트롤러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라도 갈아 끼워 보지 않고도 컨트롤러가 어느 정도 점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스로틀 중에도 요런 스로틀 오토바이 시계 요런 스로틀은 고장 진단 유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런 스로틀은 가능하지 않아요. 요런 스로틀은 전압이 고전압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요런 스로틀은 점검 가능하고 그 다음 모다 컨트롤러 정도는 홀센서 달린 컨트롤러 정도는 교체해 보지 않고 이 진단기만 딱딱딱 선을 꼽으면 진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 쇼핑몰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셔가지고 쇼핑몰에다 구입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한번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얘는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한자 이건 뭐냐 그냥 커넥터 보고 봐야 되겠다. 얘가 컨트롤러 위에 그 두 개가 컨트롤러 점검하는 테스터입니다. 테스트 라인입니다. 컨트롤러에 모다선에다가 세 선을 연결하고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홀센서는 선을 연결하고 테스트 파일을 하는 그런 위에 상단 세 개는 상단 세 개는 그 요 두 포인트는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점검하는 거고요. 밑에 하단 두 개는 모다에다가 꼽아서 모다를 어느 모다 안에 배선이 끊겼는지 홀센서가 나갔는지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모다 트러블을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 요 세 선 있죠. 요거는 가속기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가속기 점검하는 선. 여기는 중간에 세 개는 모다 점검할 수. 여기 한자로 보면 두 글자로 모다라고 적혀 있죠. 모다. 그다음 위에는 가속기라고 적혀 있죠. 가속기라 적혀있고 그래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이거 쓸 때 전원을 적지적시에 끄고 켜고가 필요합니다. 전원을 넣고 가식 전원을 켜버리면 얘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컨트롤러하고 점검할 모드를 세팅합니다. 모드는 저기 위에 지금 세팅이 돼 있고요. 저기 보시면 위에 세팅이 돼 있고 지금 여기서 컨트롤러들은 쫙 깔아놨고 컨트롤러를 일단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일단 스쿠터식의 컨트롤러고요. 스쿠터식의 컨트롤러죠. 컨트롤러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원래 얘가 전기 스쿠터 쪽에 점검하는 겁니다. 이 컨트롤러가 36볼트짜리 하나 딱 세팅해 놓고 이 가습기 레버를 이용해서 돌리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연결을 하고요. 가습기 선도 얘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가습기 선이 어느 거냐? 얘 겁니다. 맞나요, 얘가? 왜 물어보냐?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러를 모다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가습기 레버를 당긴다면 분명히 모다가 뱅뱅뱅뱅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모다가 고장났는지 컨트롤러가 고장났는지 스로틀이 고장났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흔하게 모다를 따로 뜯어와서 이제 달아보거나 그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한데 만약 부품이 없고 그냥 좀 답답한 마음에 이게 맞는가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장비가 항상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 어디 있을 것이다. 짱박혀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번 요거를 요런 걸 찾아냈죠. 제가 찾아냈습니다. 많이 쓰시고 있는 계신 분들도 있고 예전부터 쓰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는 신기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해봅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습기 준비하고 컨트롤러 준비하고 모두 앞쪽에다가 세워놨죠. 그럼 일단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봐야 되느냐?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워를 연결해서 컨트롤러가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가습기가 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를 보는데 일단 얘들이 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다를 파워를 물려서 모다 한번 돌리는 시연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공급 케이블을 전원 케이블에다 연결하고 모다 배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모다가 저쪽에 달려있죠. 모다가 달려있으니까 모다 쪽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모다 배선입니다. 모다 배선이고 모다를 이렇게 모다라 그러지 뭐 모터라 그래달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유저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녹색 선을 연결하죠. 연결하고 좀푹 들어갔네.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저번에 우리 교육 오셨을 때요 부분을 제가 회원님들, 우리 교육하신 분들, 교육 오신 분들한테 상세적으로 이제 시범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한번더 영상으로 남기고자, 그리고 이 물건도 좀 팔아먹고자. 그 다음에 또이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많은 저 대리점에 계신 분들이나 자가수리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조금, 알면 뭡니까? 공유해야죠. 이렇게 해서 항상 공유했듯이 그렇게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모다 배선을 세 선을 연결했습니다. 뺑뺑뺑 돌아갈 수 있게. 그 다음에 가습기 잡고요. 컨트롤러를,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배터리 선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고. 돌았죠. 36볼트짜리죠. 훨씬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파워가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한번 살짝 돌려보면 모더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모더를 돌려보겠습니다. 저 끝에 모더 보이시죠? 앵글이 잘은데. 자, 모더가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리고 이 컨트롤러를 돌리면 배선이 자꾸 스쳐서 그런데. 그러니까 모드가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럼 얘는 정상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적인 컨트롤러 스로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스쿠터용 쪽에 쓰이고요. 얘는 전자 브레이크식으로 달린 겁니다. 48볼트도 있고요. 근데 얘가 15A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얘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점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전원을 빼고요.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류전압 죽이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챕터 1 스로틀 점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스로틀이 고장이 났다. 만약에 아, 이 스로틀이 고장 난 것 같다. 그럼 이 스로틀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럼 일단 스로틀 선을 빼고 스로틀에는 이 지금 킥박스 선이 있어서 파란색 노란색 선은 킥박스 선이거든요. 요 선은 지금 제외하고 지금 이게 가속을 일으켜주는 까만색, 녹색, 빨간색이 있죠. 요 가속 배선에다가 이 테스트기를 딱 들고 어디를 연결해 주냐면 맨 끝에 있는 가속기 테스터 라인 쪽에다가 이 세 선을 연결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스로틀 배선을 찾습니다. 까만색, 빨간색, 녹색 선이 있죠. 까만색, 빨간색, 녹색 선이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해서 테스트를 돌려보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테스트하는지. 지금 이 선에다가 이 선을 연결하면 커넥터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일단 배선을 잘라서 한 선씩 물려야 되는데 저는 미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커넥터 바위를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커넥터 바위를 마련해서 이렇게 피복을 벗겨 놨어요. 이 피복을 벗겨 놓은 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그러면 이 스로틀에다가 이 세 선이 들어가는 선들이 이렇게 피복이 벗겨져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세 선들을 이 테스트기 맨 끝에 있는 여기 가속기 선 여기 끝에 요 선에다가 연결합니다. 이렇게 적힌 맨 끝에 라인 선에 있는 요 선이죠. 요 선에다가 일단 연결을 합니다. 자, 한 선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까만색은 색깔별로 연결합니다. 까만색은 맨 좌측에 까만색 선 라인하고 연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은 초록색 선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빨간색 선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서로 닿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이게 해주고 이 컨트롤러 이 스로틀이 먹통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일단 전기가 약간 흘러야지 파악이 되는데 전기가 없어요. 얘는 무동력이죠. 지금 전기를 흘려 보내주죠.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뒤에 보면 7V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7V 배터리를 생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전원을 켜줍니다. 얘의 전원을 딱 켜주면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맞죠?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스로틀 레버를 돌리면 여기에 5V 쪽에 불이 천천히 올라오면 정상인 겁니다. 불이 안 올라오면 고장 난 거고요. 자, 한번 파워를 켜주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들어온 거 빨간색 이쪽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레버를 살짝 돌려주겠습니다. 아, 이쪽에 들어오는군요. 우측편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이게 정상입니다. 불이 반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와서 발까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쪽에다가 스로틀 배선 쪽에다가 뭔가 하나 끊기거나 홀이 나갔다 그러면 만약 그런 증상에 의해서 가속 레버를 하나 끊긴 안에서 자체적으로 끊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돌리게 되면 절대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 연결을 하고 정상일 경우 우측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스로틀은 정상인 겁니다. 우측에 불 들어오는 거를 한번 자세하게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앵글을 좀 당겨서 자 레버를 당깁니다. 불이 점점 들어오죠. 네, 그렇게 되면 얘는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을 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테스트기로 테스트할 때 이 스로틀이 정상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를 꺼주시고 얘를 벗겨주시고 하시면 이 스로틀이 정상이라고 판정이 나고요.
만약에 고장일 경우에는 중간에 센터에 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스로틀을 간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스로틀 테스트하는 거를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컨트롤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러를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냐? 컨트롤러를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러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전원을 키면 안 돼요. 어차피 컨트롤러는 배터리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배터리랑 연결을 한 상태에서 점검을 합니다. 배터리랑 연결해서 전원을 컨트롤러에 일단 인입을 시키고요. 이 컨트롤러가 고장나면 컨트롤러가 있고 보통 홀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홀센서가 이렇게 5선이 나와 있고 컨트롤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홀센서와 이 모다의 5선, 모다선으로 들어가는 선에 이쪽에서 우리는 이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 컨트롤러가 모다 쪽으로 제대로 시그널을 줄수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테스트기를 딱 잡고 또 측면을 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측면을 살짝 보면 이두 글자 적힌 게 있죠. 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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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힌 게 있죠. 한글로 적혀 있죠. 분명하게 두 글자로 모다 모다 이렇게 적혀 있죠. 요 모다 모다를 선만 딱 가지고 들고 딱 보면 홀센서 커넥터하고 지금 모다 선 라인 선하고 세선 RST라고 합시다. 아니다. 그린, 블루, 옐로우니까 G, B, Y 선이고. 하여튼 요 G, B, Y 요렇게 그 색깔을 가진 요런 선, 그린, 블루, 옐로우 요렇게 세선하고 홀센서 선하고 요렇게 딱 잡고요. 모다라 적힌 선 잡고. 파워를 켜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파워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배터리에다가 아까 연결을 시켰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파워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파워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 요 선을 가지고 모다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모다선. 아, 모다. 컨트롤러선. 아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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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러 연결하는데 왜 모다선을 잡고 연결을 할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컨트롤러를 체크바이 할 때는 이 측면에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컨트롤러를 연결할 때는 옆에 측면에 있는 이거 위에서 두 번째 선까지 잡습니다. 가속기 아니다. 컨트롤러 여섯 글자인데 제어기라 합시다. 그냥 한자를 못 읽으니까 제가 해서 이 위에선 여섯 선 모다 두 선으로 적힌 얘 말고 위에 컨트롤러 선이라고 제어기 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위에 거두 개를 이용합니다. 위에 거 상단 두 개를 이용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충분히 아실 겁니다. 컨트롤러 제어할 때는 맨 위에 두 개의 포인트에 있는 라인 선을 잡고 녹색, 파란색, 노란색 홀센서 커넥터를 잡고 컨트롤러에 홀센서는 홀센서끼리 배선 색깔하고 확인하고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있는,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파란색을 연결해.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전기를 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연결돼서 들어오면 얘도 먹통이 되니까 전기를 키지 마시고 스로틀을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스로틀을 연결을 하고 가속기 선을 있죠. 스로틀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스로틀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컨트롤러와 이 테스트 바이 선의 모다 배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키지 않고
컨트롤 가속기 레버선에 전원만 이렇게 켜준 다음에 그러면 이 5V라고 컨트롤러에 5V라고 이렇게 뭐 시그널 뜹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먹은 거예요. 5V를 먹은 거고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딱 돌려주면 보이시나요? 요 상단을 보십시오. 컨트롤러 세선 있죠? 컨트롤러 세선에다가 컨트롤러 요 위에 상단 세개 적힌 거 있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당기게 되면 요 위에 세선에서 불이 와리가리를 칩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와리가리를 칩니다. 천천히 보면 중간에서 시작돼서 왼쪽으로 돌다가 다시 돕니다. 1도, 2도, 3도, 4도 계속 이렇게 돌죠. 다시 돌고 제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왔다가 또딴 자리로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가고 첫 번째 주센터에서 1번, 4번이 왔죠. 그 다음에 땡기면 2번, 5번이 왔죠. 그 다음 땡기면 1번, 4번이 왔죠. 그럼 땡기면 1번, 5번이 왔죠. 2번, 5번이 왔죠. 1번, 4번이 왔죠. 3번, 6번이 왔죠. 2번, 5번이 왔죠. 그러니까 3번, 6번이나 1번, 4번이, 2번, 5번이나 1번, 4번의 아다리가 되면 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겨서 돌아요. 그렇게 돌고요. 얘가 120도라서 세 타임으로 돕니다. 120도, 240도, 360도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일정한 패턴으로 이 불이 들어온다면 얘는 이 컨트롤러는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거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테스트는 이제 맞췄죠. 이렇게 당겼을 때 불이 일정한 패턴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 자리에 안착이 됩니다. 그럼 정상인 겁니다. 컨트롤러가 빡팅 난 거는 이런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불규칙하게 어느 정도 부분만 전부 다 들어오지 전부 다한 번씩 거쳐서 들어오지 않고 일정하게 불규칙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발생됩니다. 이 위에서 6선이죠. 이게 컨트롤러 테스트 점검창 6개를 보는 겁니다. 전원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극주의하셔야 되고 전원을 이 상황에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 테스트기에 전원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 상황에 컨트롤러 테스트할 때는. 그러면 일단 가속기, 스로틀 게이지 체크바이를 했고요. 우리가 컨트롤러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재 테스트기죠. 아재 테스트기로 점검을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얘를 꺼줍니다. 전원을 꺼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모다를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모다 테스트 할 때도 모다는 이렇게 빼줍니다. 모다는 그냥 얘를 가지고 뒤에 뒤집어 보시면 이제 위에 거세 개가 컨트롤러 썼고 맨 밑에 게한 개가 가속기를 썼죠. 그러면 요 세선 남은 거 중간에 모다 아까 제가 컨트롤러 설명에서 모다로 잡은 거이 중간에 위에 게 컨트롤러 테스트기 전원을 켜시면 안 되고 모다 요 배선 테스트기 가지고 모다 존에 있는 이 홀센서 모다 테스트 하고 모다 세선 라인 테스트로 이제 모다를 점검하면 되는데 제가 모다에는 홀센서가 지금 없어요. DJ800도 홀센서가 없을 거고 홀센서 있으면 홀센서를 꼽아주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얘 모다만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모다는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다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모다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모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딱 놓고 이 모다 존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색깔별로 아주 쉽습니다. 이 모다가 안에서 홀이 나갈 수도 있고 이 모다 안에도 기판이 있는데 거기 안에 홀이라고 조그만 칩들이 있어요. 걔들이 나갔을 수도 있고 모다 배선이 중간에서 끊겼을 수도 있고요. 안에서 아다리가 났을 수도 있죠. 뭐 정확하게 100% 점검은 아니지만 그 최고의 우리가
동일한 모드가 없다면 이런 걸로 테스트 파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 모다는 이렇게 세 선을 연결하고 모다에 홀 센서가 나온다면 이홀 센서 선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 모다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체 전원이 배터리에 연결 안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면 되고요. 그럴 때는 일단 모다 동력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얘를 켜줍니다. 켜주면 얘가 또저 불이 들어오죠. 한 개가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왔을 때이 모다를 어차피 딱 돌리면 순식간에 돌아가서 안 보이실 건데, 모다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돌려주게 되면, 돌려줄게요. 모다를 놓고 돌려주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쪽에 딱 놓고 보세요. 모다는 모터 위에 홀센서 선도 있고 밑에 그냥 세선 있는 거는 밑에 불이 들어오겠죠. 쫙 당겨 드릴게요. 자세하게 보세요. 이게 모다 존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녀석. 모다를 이렇게 한번 놓고 돌려보겠습니다. 모다를 바닥에 놓고 모다를 놓고 모다를 돌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보실래요? 모다를 이렇게 놓고 돌리면 불이 들어왔다 꺼져지요. 불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밝아서 그런데, 제가 약간 가려서 햇빛이 아니고 조명을 좀 가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불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이십니까? 불이 세개다 들어오죠? 세개다 까박까박까박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이세선다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다 쪽에 있는 여기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모다 쪽에 있는 불이 이렇게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홀센서가 있으면 위에 것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이 모다는 세선다 정상적으로 센서링을 감지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다를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모다를 테스트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기를 사용한 우리가 실질적인 부품이 없어도 이 컨트롤러를 전원을 꺼주고요. 모다 테스트할 때는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양부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다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양부 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다른 부품이 없어도 양부 판정을 했고요. 이 스로틀 가지고 다른 모다 컨트롤러 스로틀도 되는데, 전동 킥보드에 쓰는 요 스로틀은 요런 스로틀은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에 쓰는 컨트롤러하고 모다는 되는데, 요거는 전압이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36볼트 48, 60볼트가 흐르기 때문에 요 스로틀은 이쪽에다 물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이 아재 테스트기를 활용해서 손님이 있다고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집에서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와, 이거 컨트롤러인지, 뭐다인지 이상해, 애매해 할 때는 얘를 한번 걸어서 테스트 바이 해보는 것도 좋고, 그걸 추중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추정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여기에서 이상이 뜨는 애를 집중적으로 한번 먼저 갈아보는 작업 순위를 갖는 것이 빠른 신속한 정비를 할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저 쇼핑몰에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으면 좀 편하겠죠. 전기 자전거 쪽에도 쓸 수가 있고, 똑같은 거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전기 스쿠터 쪽에도 쓸 수가 있고, 킥보드 쪽에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아재 테스트기고요.
요거는 뒤에 볼트를 4개를 풀면 7볼트짜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우리 생활용 건전지 있죠. 일회용 건전지. 9볼트짜리 건전지가 하나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거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수리하는데 조금 멘붕치지 않을까? 멘붕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보 공유는 했고요. 요거로 요 영상을 보고 팁을 얻어가시는 분들은 얻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직구를 하게 되면 얘도 직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뭐좀 사주시면 좋고. 일단 긁힌 거고 약팔이 같으니까 그만하고 뭐고 유튜브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테 물건 안 사도 되니까. 일단 요래 가지고 오늘 좋은 팁 하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이 아픈데 좀 씻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